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모디피케이션의 마지막 도구, 옵셋 도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념히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 도구는 자, 일정한 그 등간격을 띄우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도구를 이용하실 때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한 개의 객체일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반드시 두개 이상의 객체가 모여 있어야지만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자, 선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선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옵셋 도구를 클릭하시면 아무리 클릭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싱글 객체, 즉 하나의 객체일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두 개의 객체가 모여져 있어야 되겠죠? 자, 선을 한번 좀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그려보고, 자,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그 등간격을 쭉 띄울 거니까 선택을 해주시고, 옵셋 도구를 꺼내서, 자, 벌써부터 지금 가이드라인이 뜨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얼마만큼 띄울 것인지, 이제 보입니다. 안쪽으로도 할수 있고요. 물론, 바깥쪽으로도 가능합니다. 바깥쪽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뭐, 얼마만큼 띄울 것이냐. 뭐, 나는 한, 뭐, 500만 띄울게. 500 하시면, 500mm만큼 띄워서 등간격이 처진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선만 되느냐? 아닙니다. 선 아니라 뭐 렉탱글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에도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뭐 직접 옵셋 도구를 이용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마 그 이제 평면도를 그릴 때 편리하게 그릴 때 이제 그 외벽을 한 번에 그릴 때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제 좋게 아주 편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자, 렉탱글에서도 똑같이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네모난 가이드라인이 뜨죠. 요런 식으로 얼마만큼 띄울 것이냐. 바깥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난 500만 띄울게. 500 하신 다음에 띄우시면은 요렇게 한번 줄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00 맞죠? 이렇게 이제 500이라는 등간격이 한 번에 처진다는 거, 만들어진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싱글 객체, 즉 이제 하나의 객체일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서클을 이용해서 등간격을 띄울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500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너무 작네. 가까이 다가가서. 자, 500짜리 레디우스 값이 엔티티브에 보시면 정보가 나오죠. 레디우스 값이 500, 즉 반지름 값이 500인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지름이 1000이겠죠, 그럼? 500, 500씩 해서 반지름이 500이니까 500, 500에서 지름값은 100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을 그렸는데, 자, 원도 이렇게 옵셋 도구를 이용해서 등간격을 칠 수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스케치업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안쪽으로도 되고, 바깥쪽으로도 되는데, 바깥쪽으로 똑같이 500 한번 띄워볼게요. 500. 반지름 500짜리. 자, 띄었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 값이 500에, 즉, 자, 여기, 센터점이, 자, 여기서, 자, 클릭해서, 여기 500, 또 여기, 또 여기까지 또 500.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500, 500 됐으니까, 이총 지름, 여기, 이 길이가 정확하게 1000이 나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1000이 나와야 되는데, 1000이 안 나와요. 보시면,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레디우스 값이 500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반지름 값이 1000이 나와야 되는데, 클릭하면은 1000이 안 나오고, 1004가 나옵니다. 1004. 그죠? 4mm가 오버가 돼버려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4라는 원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500씩, 500씩 띄웠는데, 1004라니. 벌써부터 뭔가가 잘못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뭔가 그 정밀한 그런 기계 부품을 만드신다던가 뭐 여타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밀한 작업을 요할 때에는 이 서클에서의 옵셋 도구는 조금 좀 오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주의하실 점, 옵셋 도구에 주의하실 점두 가지를 항상 유념을 하시고 옵셋 도구를 이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스케치와 모델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옵셋 도구까지 해서 모디피케이션 모두 배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드로잉 도구까지 배웠죠. 그래서 드로잉 도구와 모디피케이션 이두 가지 도구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지 더 계속 꾸준하게 이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여러 가지 예제들이나 뭐 3D 웨어하우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제공이 되니까 꺼내셔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연습을 막 만져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겪고 하셔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